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창세기 파트의 (58번째) 강자로 내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승리한 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승리한 삶이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 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발행해 주신 박열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성경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 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지금 구약의 집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시편과 단야에서 이후에 먼저 완간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창세기가 올해 내 완간될 예정입니다. 소선지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저희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주일라 업로드는 창세의 구조를 통해서 창세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창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를 전해주는 구속사의 의미를 전해주는 원시 역사를 보았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이 구속사를 실현하시는 구속사를 실현하시는데 항상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이끄시는 그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 구속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말씀을 계속 읽으나가실때 성경 말씀을 연구해 나가실 때이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의 통일성과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혼을 어떻게 보장하여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금 야곱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였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준비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계승되고 이삭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계승될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야곱도 그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르시는 것을 봤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했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였죠? 나에게만 평안과 안락과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게시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무엇을 하세요? 완전한 소망, 참 소망을 주시죠. 지금 이 일을 보여주실 때, 과거에도 함께하시고 현재에도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하실 것을 분명히 전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소망, 참 소망을 바라보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와 현재를 이끄신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놓여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상황이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라반의 경우하고 굉장히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까지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경우에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증거자가 되시고 심판관이 되신다. 즉, 재판관이 되신다. 이것은 어제 이 증거자와 재판관이 되는 것은 야곱의 입술이 아니라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반의 경우에는. 근데 에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에서 앞에 죄인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라반이 다가오는 것은 그가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에서가 다가올 때는 그에게 두려움이 연습합니다.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때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형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근데 그 수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정말 군사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나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미리 그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증거하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가 인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미리 용서를 구하고 화친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나자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평화를 맺고 싶음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들에게 명령하되 여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게 만드냐면 형님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주라고 고백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전달하게 하고 있어요. 그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음으로 사람을 보내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로 원하나이다. 내가 그곳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많은 재물과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주 대신 형님 에서에게 은혜 받는 것이 저에게 가장 이 땅에 들어온 데 중요하고 시급하고.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고 오더이다. 예. 그가 사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라반이 자기 일가 친척을 끌고 왔던 것처럼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와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반응을 보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과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대로 나누고 이 400명이 오는 건 분명히 나를 잡으러 오는 거고 라반이 자부기를 잡으러 왔던 것처럼 자기를 헤아려 오는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 양과 소와 낙타를 자기와 모든 동행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두 대로 나누고 이르기를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고 반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반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그가 계획을 짜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의 역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무엇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것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외삼촌 라반에게 충성하였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더욱더 그렇게 기도할 수 있, 더, 있을 이유는 뭡니까? 이미 라반의 경우에 담대하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때로는 교만하여서,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 확신을 주어서 더 당당하게 기도하고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로 인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이 구절로부터 시작하는 기도는 무엇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나의 상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예, 자손과 땅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향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게 하셨고 그것을 저에게 계승하게 하셔서 저로하여금 자손과 땅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얘기하신 하나님 내가 이 언약에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은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과거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의 기도를 이어서 봅시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시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이 나의 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을 내가 감당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런 나이다. 내가 나 지금 현재 나된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결과니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맞춰졌으니까 주의 의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처, 처했냐면 내가 죽게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애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없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가 나를 치고 내 처자와 내 자녀를 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오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무릎꿇름 철저한 겸손의 기도입니다 오직 무엇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의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였나일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 세월을 견디었었나일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사장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보게 되죠. 안전병을 일으키고 뭐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라, 은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세상을 향하여 선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심 안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로 서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들어오는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사자를 통해서 무엇을 에서에게 구하며 어떠한 대답을 얻게 놓습니까? 그가 에서를 주라고 고백하며 은혜 받기를 구해요. 그런데 그가 사백 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두려움이 겹쳐요. 야곱은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9절에서 12절은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성취되는 삶임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세요. 나의 자녀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나의 제자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어요. 우리는 이것을의지해야 됩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31장에서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32장에서 에서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3장에서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의 역사에서 외삼촌 요 장인의 라반과 형 에서와 관계가 얼마나 긴장 관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속였던 라반과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평화롭게 잘 헤어졌어요. 이제는 20년 전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와 긴장 관계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준비 과정을 창세기 32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은 라반과 헤어진 야곱이 마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3절로 12절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종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어 귀향 소식을 전한 거예요. (13절에서) (21절은) 야곱이 형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었고 또 (22절에서) (32절은) 야곱이 형에서에게서 출발하기 전날 밤 분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여 이기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부드러지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 돌아오는 야곱을 환영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반과 형 에서예요. 라반의 관문은 넘었으나 더 두려운 존재인 에서가 남았어요.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라반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통과했으니 에서의 관문도 통과할 것을 믿어야 했어요. 이를 위해서 위에 에서의 400명의 군대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군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야곱을 환영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세력도 야곱을 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어요. 사람의 안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에서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되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심히 불안하고 답답해진 야곱은 세일 땅에 사는 형에서에게 사자를 심부름 꾼을 보내 형의 용서와 화해를 구하려고 하였어요. 사자들이 돌아와 형에서가 사백 명의 부하를 건드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전했어요. 야곱은 사백 명이 자기를 치려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일행을 두 대로 나누어 한때를 치면 나머니 한때라도 도망가겠다며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연약함과 함께 이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서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구별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으로 구별된 삶 그것이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될 내용입니다 (3번) 에서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기도를 드리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응답받 평... 기도를 드려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응답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 넘쳤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자손과 물질을 주시고 평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베델에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요당을 덕나올 때 지팡이 하나뿐이었으나 돌아올 때는 두 때나 이뤘어요. 이제 평안이 돌아오게 약속하신 것만 남았는데 야곱은 형이 와서 자신을 치고 아내들과 자식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어요. 지난 역사를 보면 믿을 수 있으나 믿음이 없어 믿지 못한 야곱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성도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능력,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본문 부분은 구절로, 1 2절은 특히 이 기도하는 부분은 오늘 이번 주 토요가정예배 부분에 원고가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미리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가정 예배를 한번 확인하시고 모든 내용은 또어 살펴보기 정답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을 확인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계 속에서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모습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 때도 동일하다고 봐요. 현대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이유로 교회 위기가 처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 타락의 위기, 유혹의 위기, 범죄의 위기, 관계의 위기, 물질의 위기는 너무나 많은 위기가 와요. 그때 위기 때 리더가 가장이 무엇을 근거로 나아갈 바를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다툼이 생기면 이것을 세력 싸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감히 당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세력싸움 세력화되어서 그 갈등이 증폭되고 확대되면서 무엇을 하는 걸 보게 되냐면 죄가 재생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 모든 과정에 죄만 나와요. 마치 이것은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그 안에서 계속 죄를 생성해 나가면서 죄만 남게 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삭은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 닥쳐오는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 너무나 많은 종류의 위기들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있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지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무엇을 일어납니까? 오늘 야곱이 이 회복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경험하고 그 안에 확신을 얻게 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3무 예상 7장을 보면은 엘리제사장 시대에 철저하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언약계까지 자기들의... 기준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성막까지 파괴되는 처절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무엇을 외치기 시작하니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기도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의 기도 속죄 제사 즉 숙제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회복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언하시고 회복을 선언하시고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언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셨나 보세요? 언약을 의지하고 기도로 무릎 꿇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것이 정말 현대의 신앙의 위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외적인 걸음 장치도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현하는 데 바빠서 기도하지 않아요.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은 드러나요?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인지 드러납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야곱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속죄의 은혜를 <laughs> 하나님 앞에 형 앞에서 얻어야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야곱 중심으로 일어난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위기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 뿐입니다. 문제를 더 만들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시위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재판정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가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길 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참된 평화와 참된 화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고 화해로 인도하고 승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이 신앙을 우리 제자와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선언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로 세상 환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속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